네, 2024년 3월 26일 이정훈입니다. 3월 25일이 지나갔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 중에 일부가 자발적으로 집단 사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날짜가 지나갔습니다. 25일부터 한다 그랬습니다. 순차적으로 사표를 내겠다, 일부는 내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빅5 수련의를 두는 전공의를 두는 병원들을 수련병원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를 빅5라고 그러죠. 빅5를 두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28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전부 다는 아니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들 중에 상당수가 되겠죠. 그리고 역시 빅5를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의대 교수들도 상당수가, 그러나 역시 일부죠,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역시 빅5 병원을 두고 있는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도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도 집단으로 사직을 내겠다. 네.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없는 걸로 보였던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 중에서도 일부가 사직서를 만들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의사협회는 두 명이 나와서 마지막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죠. 근데 둘 다 아주 강경파라서 정부가 계속해서 2,000명 의대생 증원을 끌고 나가는 한다 그러면 아마 의료계 파업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주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는 서울대 병원장, 서울대 의대학장, 대한사립대학병원협의회장, 의과대학의전원협의회 이사장 등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의대교수협의회라든지 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또는 전공의협회 측하고는 만나지는 않았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저는요, 이 작금의 의료사태를 1987년에 있었죠. 1987년. 그때 이제 전두환 정부 말기인데 전두환 대통령은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간접선거로. 박정희 대통령 때 말기는 통일주체국민회의, 통대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였는데 그때 평통으로 바꿔서 평통에서 간접선거로 해갖고 당선이 돼갖고 대통령을 했거든요. 87년 12월쯤이 되는 그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각 대학교하고 새칭 민주인사들이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막 요구가 나오니까 그해 4월 13일 날 전두환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는 지금처럼 간접선거로 뽑겠다. 즉 대통령 선거 방식을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 현행 헌법 그대로 간다. 즉 호헌. 그래서 4월 13일 호헌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 호헌 조치가 있기 직전에 그해 1월 8일인가 7일 날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죠.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 대공분실, 요즘 얘기하면 경찰청 보안이라 그러나, 그 간첩사건하고 운동권 노조 담당하는 그런데 끌려가서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지금 어디입니까? 저 용산 쪽에, 그 무슨 동이라 그러나, 거기서 물고문을 받았죠. 사람을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집어넣다 뺐다 하다가 숨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황해갖고 그 용산에 중앙대병원이 지금도 있죠? 지금 있나? 하여간 그 글로 갔습니다. 근데 이미 뭐 사람은 숨졌죠. 그러니까 이제 발뺌을 하게 해서 물고문 했다는 말은 안 하고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박정철 군을 본 황적준 의사가 아 이거는 탁 쳐서 억 하고 죽은 돌연사가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이 물을 먹고 숨지면은 호흡을 하다가 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폐에 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아마 그분이 처음에 그거를 중앙일보 기자한테 얘기했는데 중앙일보가 간이자가지고 막 썼어요. 그리고 동아일보 기자한테 얘기했는데 동아일보 기자가 이따만하게 썼습니다.
그 동아일보가 굉장히 셌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이제 터져나오는 와중에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아야 된다 그랬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아, 선법 안 바꾸겠다. 호언 조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3월달이 되면 대학이 개강을 하는데 4월 13일날 그런 걸 얘기하니까 5월부터 이제 쉬가 나오기 시작하죠. 5월, 6월. 이 새칭 6월 항쟁이 나옵니다. 그때 대학가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제가 8일 학번인데, 8일 학번 때는 총학생회란 게 없었어요. 그때는 학도혹단체제 그래서 학교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학도혹단장, 학생회장 역할을 하는 거죠. 8.1, 8.2, 8.3까지 갔어요. 근데 84년도에, 사실은 제가 4학년이 되는 해인데, 그때 이제 군대가 있을 텐데, 그때 각 서울대학교부터 시작이 됐나? 고대가 먼저 했나? 그냥 자발적으로 학생회장을 뽑았습니다. 그때 뽑힌 사람이 서울대학교 이정우, 연세대학교 송영길, 고려대학교 김 누군데? 이따 생각이 날지도 모릅니다. 뽑히면서, 그렇게 하면서 학도혹찬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게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각 대학은 84년부터 막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게 84년, 85년, 86년. 이런 세력들이 이제 대통령을 직접 뽑자라는 걸 주장하게 되는 게 87년인데, 그렇게 운동권들이 세지니까 그들을 추적하던 치안본부 대공 수사팀 분실이 서울대 박종철 군을 잡아와서 뭐 자백하라고 하다가 물고문을 했다가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게 1월 7일인가 8일에 있었고, 그 시신을 이렇게 검시하게 된 황적준 의사가, 아, 이거는 물고문에 의한 거다라고 알려줌으로 해서 그게 동아일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더 시위가 커지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4월 13일날 전두환 대통령이 나는 헌법 못 바꿔라고 하니까 호언 조치에 반대해서 독재 타도 호헌 철폐 직선제로 대통령 뽑자 이런 구호가 나오면서 87년 새칭 6월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4학년이었는데 참 치열했죠. 뭐 서울역 앞에 그 넓은데 뭐 전부 다 그냥 최루탄 투성이 뭐 화염병 바다였죠. 그럴 때인 6월 29일 그때 이제 6월 10일 날 민자당인가요? 그때 헷갈린다. 민정당이었겠구나.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 씨를 선출합니다. 노태우 씨가 다음 대통령의 민정당 후보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속 6월달 시위가 일어나니까 6월 29일날 전두환 대통령에 드리는 건의를 발표하죠. 헌법을 바꿔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직접 국민이 뽑는 선거로 하자. 뭐뭐뭐뭐 욕을 한6.29 선언을 합니다. 그게 나올 때 신문이 엄청 크게 보도가 됐죠. 전부 다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헌법 개정 작업이 들어가서 지금 헌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대통령 직접 선거를 합니다. 그때 노태우에 대한 이미지가 확 좋아졌고요. 그때 헌법만 바꾸면은 김대중이든 김영삼이든 새칭 민주 세력이 당선될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노태우가 압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 6월 항쟁이 실패가 되는데 지금 의사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하고 수련병원 안 나옵니다. 이 전공의들은 어쨌든 학교는 졸업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의과대학 교수들하고 사제지간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더 전임의가 되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의대 교수들한테 따라다니면서 배우죠. 이 도제제도처럼 배우는 거죠. 근데 그 전임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했다고 해서 이 교수들도 집단사직을 하겠다 지금 사직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이 1987년 독재 타도 호헌 철폐 하는 그때와 같으냐. 그리고 이 정부하고 의대 교수들이 대화하라라고 물꼬를 터준 사람이 한동훈인데, 한동훈 씨가 3월 24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가서 대화를 해보자라고 한 게, 그게 노태우 후보가 했던 6.29 선언이냐. 네. 제 제목은 이겁니다. 한동훈은 노태우가 아니고, 3월 25일 시작된 정부하고 의사들 간의 의대 교수들 간의 대화는 6.29 선언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을 증가, 2,000명 증가하자는 거는 이게 독재적인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민생을 위한 겁니다. 민생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저렇게 하는 거는요, 글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의사들 집단이 크게 보수 세력인데, 이번 총선에 국힘당한테 상당한 타격은 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해봐야 합니다. 모르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는 자기 이기주의가 상당히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의사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동훈은 노태우가 아니다라고 제가 아까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한동훈 씨, 지금 하도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이 엉망진창이잖아요. 25만원씩 나눠주자, 뭐 하자. 거기에 지금 불구죽죽한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숨어 들어가 있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국힘당이, 아휴, 방법이 없으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한동훈 씨의 역사 인식하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좌파 운동권 척결이 이번 총선의 목표다 그랬는데, 운동권 척결을 하자고 하면서, 운동권 척결을 하려게 되면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들의 논리를 부숴야 되는데, 그들의 논리를 부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용인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쉽게 말하면 광주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라고 하는 거는 참 웃기는 얘기죠. 제가 누차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남 지역 17개 시군에서 55개 무기고를 털어서 5,300정의 소총을 20만 발의 실탄, 8톤에 이르는 폭약을 들고 나가서 카빈 총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 80명이 넘습니다. 참 설명하기 힘들어요. 민주화 운동? 이 사건을 그 카빈총으로 희생된 사람들 중에 민간인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살인자들이죠. 그 자들을 잡아야 되는데 왜 안 잡았느냐. 5,300정의 총이 나갔고 20만 발의 실탄이 나갔는데 그게 회수가 안 되면 자꾸 사회범죄가 일어나니까 무기 자진수거 신고하라라고 하면서 그걸로 끝내버렸죠. 그 신고한 사람을 잡아서 들어가면 살인자 잡을 수 있겠지.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데 그걸 안 잡고 무기 수거하다 보니까, 그리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지. 광주, 그게 과연 민주화 운동이냐. 민주화 운동을 시작됐더라도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선량한 광주 시민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이 부분을 모르고 광주 정신 어쩌고 하게 되면, 그래, 그것도 좋아. 전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민주화 운동으로 가려면은, K-데모를 이북에 집어넣으라니까. 어? 님을 위한 행진곡을 김책공대 김일성공 대학 학생들이 스크럼 짜고 부르도록 나오게 하고 난 후에 이게 광주 정신이다 하면 난 인정하겠다. 그런 것들이 한동훈 씨한테는 아직 안 보이죠. 아직 현대사를 잘 모르죠. 네. 그러나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가 또 그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도 있고 하니까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가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호언 조치를 뒤집을 6.29 선언을 할 만한 사람이냐, 노태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도 이번 총선까지가 내 몫이고 그 다음은 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총선에서 승리를 만약 한다면은 뭐 총리 정도의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패배한다면 그도 없는 거고 또 승리한다고 해도 꼭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태우는 다음 대통령 선거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한동훈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한동훈 씨가 터준 거를 가지고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으로 하는 거는요, 참 그들도 정치를 하는구나. 뭐 의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흥. 정말 흥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의대 교수들 좀 재력들이 있죠. 얼마나 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잘 대처한다고 봐요. 윤 대통령이 청주에 있는 가서 민생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국병원을 방문했네요. 한국병원은 제가 누차 얘기했던 지방병원, 중소병원, 전문병원 거기에 해당되는 지방병원이면서 근데 여기 가서 의료진들 만났는데 지금 중소병원, 지방병원, 전문병원은 쌩쌩하게 돌아갑니다. 수련병원들, 대학병원들이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달 이상, 두 달째 이러고 있죠. 그러면 그들도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사는데 전공의들하고 의대 교수들은 뭐 본고장에서도 버티겠지만 거기에서 대학병원도 그렇고 다른 병원도 가보면요 의대 교수들은요 그 병원의 직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직원이냐? 간호원들, 간호사들하고 원부과 직원들이 정식 직원들이에요.
그리고 전공의들도 일종의 계약 직원들이고. 그럼 그 사람들이 안 나오면 정식 직원이 이 사람들 일감이 없지 않습니까? 일감이 없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간호사들하고 원무과 직원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습니다. 병원 자체도 대학교에서 수련병원을 운영하는 거는 의과대학 학생들 또 인턴 레지던트를 교육시키는 것과 더불어 거기서 번 돈을 학교 재정에 넣는 겁니다. 근데 의대 교수들이 그 진료를 하면서 받아가는 돈이 꽤 많아갖고 요즘 의과대학교 그 부속병원이 학교에 벌어주는 돈이 오히려 마이너스거려요. 옛날에 의과대학 병원이 있으면 대학이 수입이 좋다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병원들이 두 달 안 돌아가면 각 대학교 재정이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병원장도 죽을 지경이고 총장도 죽을 지경이고 이사회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의과대학교에 2,000명 들어오게 되면은 공간이 없다고요? 대학교에 공간 많습니다. 많습니다. 옛날에 저희 때를 시작으로 해서 대학 정원을 두 배로 늘린 적이 있어요. 2,000명이던 연고대가 4,000명이 된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돌아갔는데 학교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또 구비하면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병원에 가서 의료진들하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한국병원 측은 송재승 병원장이 의대생 정원 확대에 대해서 역대 정권에서 하지 못한 일이지만은 미래를 위해 크나큰 결단을 하신 것에 감사하다라고 했고 윤 대통령도 이처럼 지역에 뿌리를 둔 2차 병원들이 우리나라의 허리다라고 하면서 여기가 더 잘 되도록 지원하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 가고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서 이걸 바꾸지 못하면은 차라리 안 나서는 게 낫지. 그는 노태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노태우가 6.29 선언한 것도요. 기본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죠. 의대 교수들 사표를 내고 자기 모교까지 말아먹을지 본인들도 이제 금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그로 인해서 보수 정권이 이번에 무너지면 그들도 아마 공동 책임은 면치 못할 겁니다. 고집을 부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거기는 뭐 정권 자체가 흔들할 테니까 말할 것도 없고 의사들 꼭 그랬어야 됐나 그리고 전공의들도 얼마나 버틸지 전공의들도요 상당히 시니컬해요 다는 아니겠지만 전공의들은 지금 가타부터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사직을 사직한 친구들은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인 유모 씨는 정부가 의대 교수들과 대화하겠다는 거는 노조가 시작했는데 노조는 전공의를 얘기하죠 노조가 집단 행동을 했는데 사측 대표이사를 만나는 것이다 사측 대표이사가 누구냐 의대 교수들이라는 얘기 의대 교수들하고 전공의들 관계가 굉장히 도제 제도라서 상명하복이거든. 전공의들도 지금 의대 교수들이 나서는 거는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또 그들이 또 정부하고 지금 대화하기도 힘들게 됐고요. 이거는 아마 힘겨루기를 끝까지 가서 어느 한쪽이 부러지는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뭐 의과대 학생 집단 휴업한다? 휴학한다? 뭐 휴학도 그대로 가고 그렇게 해서 바뀌겠죠. 안 바뀌어도 뭐 할 수 없는 거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동훈은 노태우가 아니고 3.25 대화는 6.29 선언이 아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 증가는 독재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민생을 위한 것인데 뭐 이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